핵융합 에너지 연구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뭐 이렇게 좀 그걸 이해하려니까 피곤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. 처음에는 연료를 잘 탈 수 있게 모아두는 거. 그거는 우리가 요 케이스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장치입니다. 세계에서 현재 지구촌에 현존하는 핵융합 연구 장치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장치가 되겠고요. 요 장치로 이렇게 그 연료를 잘 모아두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불쏘시개로 이제 장작에 불을 붙이면은 일단 장작에 불이 붙으면 계속해서 그 에너지로 장작에 불이 유지가 되듯이 핵융합도 초기에 그 작은 에너지로 불을 붙여놓으면은 계속해서 핵융합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유지가 됩니다. 장작하고 똑같습니다. 원리가 단지 연료만 여기는 리튬하고 중수소 여기는 장작이라고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연료를 계속 공급해야 얘가 유지가 되겠죠. 다시 말하면 여기 리튬을 코팅한 이 장치를 이 안에 그 라이너 내벽으로다가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.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저 삼중수소가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리액터 안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 기술, 요 기술, 요 기술, 요 세 가지 기술이 합쳐지면은 핵융합 발전소가 되고 있고요. 현재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 나라가 굉장히 극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연료를 모아두는 기술에 있는 이 케이스타라고 하는 장치인데요. 요 장치는 여기 지름 요 위에 모작 위에 같이 생겨 요게 10m, 요 높이가 10m 요 정도 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현재 그 1억도를 유지한 거에 30초를 하고 있어서 그 여기서 이제 이런 이온 온도 1억도의 30초의 이온 온도를 가지고 지금 월드 레코드를 세우고 있습니다.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2026년에는 300초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왜 300초나 하면은 우리가 야생 동물을 잡아서 우리에 가둬 놓으면은 에너지가 넘쳐서 막 달아나려고 합니다. 그런데 계속해서 가다 놓으면은 이제 야생 동물이 아 내가 갇혀 있구나를 인식하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얌전해지는 것처럼 1억도를 넘게 하면은 이 이온들이 이 자기장 그릇 바깥으로 막 빠져나가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거를 100초 정도만 딱 잡아 놓으면은 이 이온들도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. 모든 자연의 그 구성 그 원소들도 다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엔지니어링 마진 다듬 공학적 그 마진을 한 3배 정도 둡니다. 그래서 300초고요. 이 300초를 달성하게 되면은 24시간 365일 스위치를 끄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.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